자, 교과서 118쪽 교재는 80쪽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양변화와 기후변화 단원으로 갈 건데,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이제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 살펴봤어요. 그죠? 바닷물이 이제 돌아요. 자, 이걸 돌면서 어쨌든 저위도에 남는 열 고위도로 갖다 주긴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기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 여러분들 특히 표층순환에서 보셨죠? 영국이나 아이슬란드가 우리나라보다 따뜻한 거, 그죠? 그게 다 이제 해수의, 해류의 영향들 때문이었는데, 이런 해양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면은 기후도 어떻게 될까요? 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해양 흐름의 변화가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여기에 핵심 내용은 바로 에니뇨랑 라니냐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현상이에요. 자, 오늘은 그럼 뭘 얘기할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심층순환 할 때 해수가 밑으로 가라앉는 거랑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해수의 침강, 그 다음에 용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용승 침강이 심층순환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용승 침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른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용승 침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용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승은 바닷물이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위로 떠오르는데, 우리가 앞에서 심층순환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심층순환할 때 바닷물이 왜 떠오른다고 했었죠? 아니죠. 밀도 차이로 하는 건 가라앉는 거였죠. 아하. 어떻게 해서 떠오른다고 그랬었죠? 채우려고. 맞아요. 채우려고. 그렇죠. 채우려고. 그래서 채우려고 우리가 용승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심해에, 차가운 심해의 물이 표층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심층의 차가운 물이 이렇게 이제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용승이라고 부르는데, 원인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바로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채워주려면 표면에 해수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표층의 해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층의 해수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용승은 이걸 보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생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용승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려면 일단 표층 해수가 다른 데로 가야지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용승의 종류를 볼 건데, 이 종류는 바로 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세 가지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연안 용승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용승 중에서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좀 보시고. 자, 연안 용승 이름 뜻부터 보죠. 연안이 뭘까요? 맞아요. 해안가란 뜻이에요, 해안가. 그래서 해안가 근처에서 나타나는 용승, 요거를 우리가 연안 용승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연안 용승의 과정 여러분들 간단히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대로. 이거 하다 보면 맨날 부러져요. 자.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여기가 육지고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얘기할 거냐면, 일단 우리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북반구. 우리가 속해 있는 데가 북반구니까. 자, 북반구에서 어떤 과정이냐? 이 연안 용승은 일단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 자, 어떤 바람이 부는 거 했더니 이렇게 생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자 그림 여러분들 동서남북 잡으실 수 있죠. 자, 요거 무슨 풍입니까? 남풍. 남풍이죠? 네. 네, 남풍. 네, 그래서 네, 남풍. 남풍이 불어요. 남풍. 그러니까 이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는 상황에서 연안 용승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왜냐? 자, 이 바람이 불면 어때요, 여러분들? 표면에 있는 표층 해수가 이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 움직이게 되겠죠. 자,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이 안타깝게도 지구자전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여기서 그놈의 지구자전. 자, 그래서 그놈의 지구자전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움직이냐? 요렇게 움직이게 돼요.
갑자기 서풍으로 되는 거예요? 바람이 아닙니다. 이거 표측에서 이동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90도로 이동을 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나게 돼요. 바닷물이. 네. 그래서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면은 오른쪽 90도로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는 해수의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90도가 차이 나냐고? 그건 지투에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고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쫙쫙 흐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해안가. 여기는 그러면 바닷물의 양이 많을까요? 부족할까요? 당연히 부족하겠죠. 이 부족한 바닷물 어디서 채우면 될까요? 네, 맞아요. 심층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용승현상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용승이 바로 연안 용승입니다. 그래서 연안 용승은 요 표면에 있는 해수가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이 바깥쪽, 해안가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 해안가 지역을 차가운 바닷물이 채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용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여름에 자주 나타나요. 어디냐면 동해에서, 동해에서. 동해 지역에 뭐 포항이나 울진이나 뭐 이쪽에 가면은 그 지역에 가끔씩 이렇게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바닷물 온도가 주변보다 훨씬 차가워져요. 그거가 바로 용승 현상에 나타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여러분들 거기 교과서 119쪽 보시면 작은 탐구에 연안 용승으로 인해서 수온이 떨어져 있는 거 그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승의 이제 두 번째 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승.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적도 용승이요. 이름만 봐도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네, 적도 지방에서 나타나는 용승 현상입니다. 자, 적도 지방에서 나타나는 용승은 이미 앞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볼게요. 자, 여기가 위도 0도고요. 여기가 위도 30도. 북반구. 그 다음에 여기는 30도 남반구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무협풍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아유, 너무나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무협풍이 북반구에서 남반구에서 이렇게 이제 각각 흐르고 부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텐데. 자, 이렇게 불면은 아까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바로 이 바람의 흐름으로 인해서 표층 해수가 오른쪽 90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네, 자, 90도로 이동하는데 북반구도 오른쪽 90도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표층 해류가 남반구는 역시 또 거꾸로입니다. 남반구도 왼쪽 90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요. 벌어지게. 자, 그럼 보세요. 바닷물이 지금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어디를 중심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적도를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적도 지방에서 바닷물이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소위 발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양쪽에서 발산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적도 지역은 바닷물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또? 줄어들죠. 그렇죠. 바닷물의 양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줄어들면 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용승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적도 지역에서 용승이 나타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적도 용승,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적도 용승이 일어나니까 적도 지역의 바닷물 온도가 생각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 되겠죠. 그래서 적도 지역이 가장 뜨거운 바닷물은 아니에요. 적도보다 살짝 북쪽, 그 다음에 살짝 남쪽이 사실은 가장 고온의 지역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1학기 때 여러분들 수온 분포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도 용승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는 태풍 용승이에요. 태풍이요? 네. 기억 안 나는데. 자, 태풍 용승. 알고 있는 사람 생각보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자, 태풍 얘기해 볼게요. 태풍 고기압, 저기압. 저기압이죠?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바람이 불어 나갑니까? 불어 들어옵니까? 아, 빨리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저기압은 불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들어와요. 큰일 났구만. 자, 네. 불어 들어오고요. 불어 들어올 때 직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불어 들어오죠. 예, 네, 어느 방향으로 회전합니까? 반시계, 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태풍의 눈, 바로 저기압 중심입니다. 자, 여기로 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불어 들어오면 역시 또 여기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죠. 네. 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또다시 해수가 움직이게 되는데 역시 또 북반구 기준은 오른쪽 90도로 움직여요. 원칙은 다 똑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바닷물이 또 퍼져나갑니다. 그죠? 어디를 중심으로요? 여기 저기압 중심 바로 태풍의 눈이죠? 그래서 이 태풍의 눈 근처에 있는 이 바닷물에서 또 용승이 일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적도 용승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네. 아, 예, 저기 태풍 용승. 네, 죄송해요. 네. 어쨌든 태풍도 적도 부근에서 많이 일어나. 네. 아, 근데 이제 적도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태풍 용승이라고 부르고, 그럼 어때요? 태풍의 중심부 쪽은 또 해수가 차갑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불면요, 이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서 이 용수 현상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바닷물이 섞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바닷물이 섞으면서 어떻게 하냐? 바다의 오염을 좀 정화시켜주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태풍 용수는 꼭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이제 용수이 발생하면은 어쨌든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그 지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죠? 그럼 그 지역의 공기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공기 온도도 같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안개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도 안정해져요.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깔리게 되니까. 그래서 비도 많이 안 내리게 돼서 약간 건조한 기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심층수는 여러분들 저번에도 봤듯이 용존산소량이 좀 더 많죠. 그래서 용존산소량 많다 보니까 그 뭐냐 좋은 어장을 형성하기에도 좋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나타나는 게 전부 연안용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침강도 해야 되겠죠? 침강. 침강은 당연히 반대예요. 표층에서 심층으로 가는 거. 자,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서 발생할까요? 원인. 이번에는 이게 남는 거를 채우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쵸? 침강은. 그럼 우리가 극지방 침강 말고 다른 지역의 침강은 어떻게 해서 발생할까요? 물이 많이 쏠리면? 맞아요. 물이 많아지면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강 같은 경우에는 표층 해수가 모여드는 거예요. 해수가 모임. 그래서 표층 해수가 모이면 그걸로 인해서 바닷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라앉는 현상. 요거를 우리가 침강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고요. 요 침강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연안 침강밖에 없습니다. 연안 침강. 자, 여기 보면은 연안 침강은요. 연안 용성하고 반대예요. 이번에 어떠냐? 북반구 기준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무슨 풍? 북풍. 그렇죠? 그러면 얘랑 똑같습니다. 얘랑. 그래서 역시 또 오른쪽 90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그러면 오른쪽 90도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해안가에 바닷물이 모여들죠. 모여들면 여기 바닷물량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내려가는 거. 요거를 우리가 연안침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용승하고 침강은 우리 지구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에너지 섞는 거죠. 그래서 섞는데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용승 같은 경우에는 용승이 되면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그 지역의 바닷물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죠. 그럼 그 지역의 공기 온도도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공기가 냉각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아래쪽은 차갑고 위쪽은 따뜻한 기후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안정한 대기가 되면서 약간 건조한 환경을 만들게 돼요. 약간. 그래서 습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가 심해에 있는 바닷물이 어쨌든 영양염료나 용존산소량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런 역할도 용승이 했다는 거. 여러분들 교재 80쪽 보시면 있습니다.
층간 같은 경우는 어떠냐? 반대로 표층의 산소를 심층으로 공급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용성하고 층강 자체가 산소 공급에 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용성하고 침강을 배운 이유는 지금부터 배울 내용이 바로 이 용성 침강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익히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할 건데,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엘니뇨 라니냐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혹시 이 두 가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엘니뇨는 들어봤어요. 통합과학 때 그래요. 네, 맞아요. 엘니뇨 라니냐. 네.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안 들어보셨어도 오늘 이렇게 자세히 좀 다룰 거니까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엘니뇨 라니냐라고 하는 현상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냐, 먼저 그거부터도 보죠. 자, 어디냐면 이 엘니뇨랑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는 지역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적도. 자, 여기쯤이 적도거든요, 우리 지구에서. 여기보다 살짝 남쪽이에요. 여기 지역입니다. 여기 지역. 자, 여기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인데 이 지역 바다, 요 바다 이름이 뭐죠, 여러분? 태평양이죠. 그러니까 적도 부근의 태평양 해역에서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이제 남반구입니다. 참고로 남태평양. 자, 남태평양인데 여기에 이 나라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 나라 이름 뭘까요? 호주. 호스트. 호주 또는 오스트레일리아죠? 두 개가 섞였어요. 호주 플러스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고. 여기는 어디 나라예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예요, 여기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무튼 그쪽이죠? 그래서 여기 나라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 여기에는? 칠레. 페루, 칠레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쪽이 페루고 여기에 칠레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지역 나라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 영향을 주는 현상이 엘니뇨 라니냐인데,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선 거리가 꽤 있잖아요. 네. 왜 배울까요? 영향을 줘서. 그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네.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 그래서 이게 대규모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현상이고요. 이거에 관해서 과학자들이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엘니뇨 라니냐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자, 엘니뇨 라니냐라고 하는 현상은 특이한 현상이죠. 이름이 따로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특이한 현상을 알아보려면 먼저 뭘 먼저 봐야 될까요? 일반적인 거요. 그렇죠. 일반적인 거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평범한 상태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범한 상태 적도 부근 태평양 해역의 일반적 특성이요.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서는 120쪽 위에 있는 그림이고요. 교재는 81쪽 위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3차원으로 이쁘게 그려져 있는데 저는 능력이 없으므로 2D로 그리겠습니다. 누가 그렸어요? 인터넷이요. 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아, 여기 서태평양 쪽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있고요. 네, 동쪽에는 페루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지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본 거냐면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이 칠판 뚫고 가는 방향이 북쪽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향하는 게 남쪽이에요. 이렇게 단면입니다. 단면. 동서방향 단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서방향 단면에서 뭐부터 볼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기대순환부터 볼게요. 대기대순환. 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적도 부근 남태평양입니다. 네. 남반구에. 자, 여기는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요. 여기서 지상에 부는 대기대순환의 이름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무역풍이죠? 네. 자, 무역풍. 풍향으로 따졌을 때는 어느 풍이에요? 동풍. 동풍. 동서풍.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풍. 동풍. 사선이지 않았습니까? 아, 북동풍. 북동풍? 남동풍. 남동풍. 북동풍. 하여튼 바람. 북풍. 아, 북풍은 아니에요. 남동풍. 정답은 남동풍이죠. 왜? 남반구기 때문에. 네, 헷갈려서. 네, 북반구는 북동풍이에요. 아, 자, 그래서 네, 남반구니까. 자, 남동풍인데 이 남동풍 여기서 지금 동서방향으로만 잘랐죠. 그래서 남풍 북풍 신경 안 쓰면 무슨 풍이에요? 동풍 계열이죠.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무역풍이 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바람의 영향을 받으니까 바닷물이 어떨까요? 이 밑에 있는. 움직여요. 바닷물도 같이 움직이죠? 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계속 오스트레일리아. 그렇죠. 이쪽 방향, 바로 서쪽 방향으로 계속 흐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계속 흐르니까 여기에 바닷물의 양은? 많아질 것이고 여기 바닷물은 적어져. 줄어들겠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바닷물이 많고 여긴 적으니까 어떠냐? 해수면이 이렇게 기울어지더라 이거예요. 네. 진짜요? 네, 진짜죠. 물론 여러분들이 바다 딱 나가서 봤을 때 아, 해수면 기울었다 이걸 알아볼 순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과장해서 그린 거고요. 참고로 여기 사이 길이가 엄청나게 멉니다. 네, 그러니까 아, 요 정도 경사면 거의 뭐 보이지도 않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수면이 서로 경사가 지는데 그 이유가 이쪽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하기 때문이죠, 그쵸? 네. 네. 자, 그래서 표층 해수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쪽으로 바닷물이 많이 가니까 여기는 바닷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쵸? 네. 바닷물이 모자라겠네요. 이 모자라는 거 어떻게 채우면 될까요? 그렇죠. 밑에서 채워주면 되겠죠? 예.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채워주면 되더라.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용승이요. 그래서 이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용승이 일어나서 여기서 바닷물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됐죠? 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따뜻한 바닷물은 이쪽으로 많이 가니까 여기는 따뜻한 바닷물의 두께가 좀 두껍겠죠? 여기는 따뜻한 바닷물의 두께가 좀 얇을 것이고, 그죠? 네. 그쵸?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상층, 여기 표층은 온도가 높아요. 심해층은 온도가 낮아요. 그쵸? 네. 그럼 여기랑 여기 사이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층이 하나 있죠? 네. 그 층의 이름이 뭐였죠? 수온약층. 좋습니다. 수온약층. 그쵸? 그래서 여기랑 여기 사이에 수온약층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수온약층이 위치가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이 다르더라 이거죠. 왜? 여기는 따뜻한 바닷물이 두껍고 여기는 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온약층이 이런 식으로 경사가 져서 나타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경사가 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 정확한 경사 모양은 여러분들 교재에 그려놓은 게 가장 정확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온약층이 이런 식으로 경사가 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 서태평양 지역은 수온약층까지 깊이가 굉장히 깊은 편이죠? 네. 대신 혼합층은 두껍고, 그죠? 여기 반면에 동태평양은 혼합층은 얇고 수온약층까지 깊이도 얕은 편이죠? 네. 네, 이렇게 우리가 깊이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바다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무역풍. 그렇죠. 무역풍 때문이죠? 네. 그래서 무역풍, 이 대기가 해양에 영향을 준 사례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여기 단원 제목이 이제 상호작용이니까 영향을 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양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 이 해양의 변화로 인해서 이 위의 대기는 그럼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변하겠죠. 그 영향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볼게요. 자, 여기에 따뜻한 바닷물이 많이 갔습니다. 이 지역의 수온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렇죠. 달궈진 바닷물 일로 가니까 수온이 높은 편이겠죠? 네. 자, 그럼 수온이 높아요. 그러면 이 공기도 열심히 데워줍니다. 네. 그럼 이 공기의 온도도 높아져요. 높아지죠. 해서 이 공기가 어떻게 되냐? 주변보다 따뜻해져요. 주변보다 따뜻한 공기, 뭐 해야 돼요? 상승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요. 상승기류입니다. 그렇죠? 자, 상승기류가 발달합니다. 이렇게 상승기류 발달하면은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구름. 그렇죠. 그래요? 네.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계속 상승기류 돼갖고 이 바다에서 수증기까지 같이 쫙쫙 공급이 되니까 여기서 뭐가 되니까요? 비가 내리겠죠. 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동쪽은 강수량이 꽤나 좋은 편이에요. 평상시에 비가 좀 자주 옵니다. 자, 여러분들 오스트레일리아 혹시 여행 가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스트레일리아 가운데는 완전 사막지대예요. 네. 네, 사막지대고 사람들이 다 동부에 몰려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강수량이 좋아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호주 도시 뭐 있어요? 시드니. 하면 시드니밖에 없죠? 시드니가 동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태평양 지역 똑같이 볼게요. 동태평양은 여기 수온이 낮겠죠? 네. 그래서 주변보다 차가워져요. 공기가. 네. 그럼 여기는 무슨 기류? 하강기류. 하강기류가 발달하겠죠?
자, 하강기류 발달하면은 여기는 비가 잘 옵니까? 잘 안 옵니까? 잘 안 오니까 여기는 어떤 기후일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건조한 기후가 되겠죠. 그래서 페루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영향을 받아 건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페루 가보신 분들은 뭐 거의 없겠지만 페루에는 사막도 있고요. 페루가 기본적으로 건조한 지대예요. 사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아시죠? 마야 문명. 마야 문명이 여기 페루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알파카, 낙타들도 많이 살아요.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페루는 기본적으로 건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닷물 차갑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잡히냐면 차가운 어종이 좀 잘 잡혀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엔초비라고 들어보셨나? 그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세계 식품마트 이런 데 가면 팔아요. 국산은 아니라서. 이 엔초비가 멸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가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잡혀요. 수확량의 상당수가 페루에서 잡힙니다. 걔들이 차가운 바닷물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자, 보세요. 여기는 그래서 이 물의 온도로 인해서 상승기류, 여기는 물의 온도로 인해서 하강류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무역풍 불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불기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그럼 어때요, 지금? 여기서 하나의 공기 순환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순환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워커라는 사람이라서 이 순환을 우리가 워커 순환이라고 불러요. 이 워커라는 거 영어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워커예요. 걸어다니는. 네, WALKER. 네, 성으로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워커라는 사람이 알아낸 순환이라고 해서 워커 순환이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 무역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적도 부근 태평양이 이런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네. 평상시는 이렇습니다. 평상시. 네. 이제 우리가 이 평범한 현상 봤어요. 자, 평소에는 이런 형태로 이 지역의 바다와 그 다음에 지역의 기후, 날씨, 일반적인 기후 상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었고요. 자, 이제 평범한 거 봤으니까 이제 특이한 현상 봐야 되겠죠? 자, 특이한 현상. 에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에니뇨 라니냐는 제가 이제 배우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이 에니뇨 라니냐는요, 모의고사에 매번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를 돼요. 그리고 난이도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거 외울 게 무지하게 많거든요? 예, 지금 수업 내용에서 얘기할 것들 중에 단 한 개도 시험에 안 난 게 없어요. 100% 다 모든 내용이 한 번씩 이상씩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일일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아시겠죠? 예, 자. 네, 자, 그래서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둘 중에서 엘니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엘니뇨. 자, 엘니뇨는요, 스페인어입니다. 뭔 뜻인가요? 엘니뇨. 엘니뇨. 요게 남자아이라는 뜻이에요. 이 엘니뇨라는 단어는 여기 페루 지역 사람들이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남자아이라는 거랑 실제 이거의 의미는 전혀 달라요. 네, 자, 그래서 엘니뇨 지금부터 볼 건데,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의. 이 정의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정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에니뇨는 뭐냐면 적도 부근에 동태평양 해역에서, 그래서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이라고 했죠? 여기서 잘 보시면 동쪽입니다. 자, 그럼 여기 그림에서 보세요. 동태평양 어느 나라 부근이에요? 그렇죠,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을 보는 거예요. 에니뇨라고 하는 현상은. 오케이? 네. 자, 이 지역을 보는데 이 지역의 값을 잽니다. 무슨 값을 재느냐? 수온값을 재요. 물의 온도요. 그래서 바닷물 온도를 재는데 이 수온이 평소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네. 그래서 높을 때를 우리가 에니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지역 바닷물의 온도를 쟀을 때 온도가 평소보다 높은 거, 요거를 에니뇨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어느 정도 높으냐면 대략 한 보통 한 1도에서 1.5도 이상 올라가면 보통 이제 에니뇨 시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요 값을 이제 봐야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에니뇨는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역은 항시 수온값을 재고 있어요.
항시 예, 재가지고 이 N인원지를 아닌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N인원 시기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걸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평상시에 네, 시작이 무역풍에서부터 시작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시작이 무역풍이에요. 무역풍. 자, 근데 무역풍이 여기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자, 이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해져요. 약해져요. 네, 그래서 풍속이 줄어듭니다. 지금 느리게 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에니뇨라고 하는 현상은 무역풍이 세기가 약해져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무역풍이 왜 약해질까요? 공기가 부족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지구의 자전. 지구의 자전. 아, 뭐만 하면 지구의 자전 나오니까. 네. 반대쪽에서 누가 바람 불었어? 반대쪽에서 누가 바람을 불었다. 선풍기를 많이 틀었다. 휴가철이네. 휴가철, 네? 공기도 쉬어야 돼. 공기도 쉬어야 된다. 너무 많이 불어서. 자, 이 무역풍이 나타나는 약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답은 모른다예요, 아직. 네.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요게. 이거 밝히려고 많이 연구를 해요. 진짜 왜 약해지는지 알기 위해서. 죽어간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자, 그래서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자, 자, 이 무역풍이 그래서 어쨌든 평소보다 약해집니다. 자,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무역풍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이렇게 움직였죠? 이 이동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져요. 약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의 표층해수 이동이 약해져요. 아, 그럼 경사가 좀 나서지. 어우, 좋아요. 자, 그래서 표층해수가 평소보다 덜 흐릅니다. 그러면 아까 비교했을 때 이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겠어요? 적게 가겠어요? 적게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평소에 해수면 경사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경사가 더 급해질까요? 완만해질까요? 완만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사가 완만해져요. 경사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층해수가 이쪽으로 덜 가면서 바닷물의 경사가 낮아져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지역의 바닷물이 평상시에 부족해서 여기서 용승이 일어났었죠. 이 용승도 활발해질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약해져요.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올라오는 용승도 약해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차가운 바닷물이 이제 덜 올라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따뜻한 바닷물은 덜 갔어요. 차가운 바닷물은 덜 올라와요. 그러면 이때랑 비교해서 수온 약층이 더 깊은 곳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겠죠. 반면 서태평양 쪽은 어때요? 평소에 따뜻한 바닷물이 많이 가서 이렇게 깊은 데 있었는데 이제 덜 가니까 좀 더 얕은 곳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온 약층도 달라져요. 수온 약층이 평상시에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수온 약층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온 약층의 경사가 완만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경사가 완만해졌으니까 여기가 평소보다 두꺼워졌고 여기는 평소보다 얇아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역전이 되진 않아요. 예, 여기가 여기보다 두꺼운 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좀 줄어든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죠? 아까 한 내용 그대로 과정을 따라간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온이 평상시보다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바람물이 덜 갔어요. 그럼 여기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때가 에니뇨 시기가 된 거예요. 에니뇨 이렇게, 그쵸?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잖아요, 여기가. 네. 그래서 이때가 에니뇨 시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수온이 평상시보다 올라갔으니까 아까 말했던 엔초비도 좀 덜 잡히겠죠? 그래서 수확량이 좀 감소를 해요. 자, 그건 뭐 이제 인간 생활에 대한 얘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상시랑 다르게 이 무역풍의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양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위쪽도 변해야 되겠죠? 네. 자, 위쪽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들 충분히 추정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수온이 낮아졌습니다. 그럼 여기 공기 온도도 어떨까요? 평소보다 낮아져요. 낮아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차가워져요. 구름이 안 생겨요. 차가워지는데 주변보다 좀 더 차가워집니다.
자, 그럼 여기는 무슨 기류가 발달하게 될까요?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되죠. 하강기류. 자, 하강기류가 발달하는데 원래 여기에 비가 꾸준히 오던 지역에 갑자기 비가 안 오네요. 그럼 무슨 피해를 입을까요, 우리가? 가뭄 피해를 입겠죠. 가뭄. 가뭄. 자, 그다음에 반대로 동쪽 볼게요. 동쪽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평상시보다 수온이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 공기 온도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공기가 달궈졌으니까 무슨 기류? 그렇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상승 기류가 발달합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구름이요. 그럼 또 비가 내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피해를 입습니다. 홍수, 그렇죠. 홍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루 지역은 평소에 안 오던 비가 갑자기 내리면서 홍수 피해를 입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평상시랑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반대가 됐죠? 자, 반대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워커 순환의 형태가 제대로 유지가 될까요? 안 되겠죠. 지금 봐봐요. 일로 가는데 여기서 오던 애가 만나. 이렇게 흘러서 만나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공기가 모였네요. 모인 공기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순환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순환이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평상시랑 순환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또 상승기류가 나타났네요. 그럼 뭐 만들어져야 돼? 또 구름 만들어지고 비가 와서 태평양 한가운데에 비가 내립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그래서 에니뇨 시기 때는 동태평양과 더불어서 중앙태평양 쪽에도 비가 하나 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워커순환이라고 하는 아주 큰 순환이 있었는데 이 순환이 제대로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워커순환의 세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약해지죠. 그래서 워커순환의 세기가 평소보다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에니뇨 시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겠어요. 자, 그럼 어때요? 평소보다 서태평양 지역은 강수량이 줄어들어서 가뭄이 일어나고 동태평양 지역은 평소보다 구름이 많이 생기면서 홍수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네. 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에니뇨고 이 현상이 우리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니뇨 때는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요, 우리나라가 겨울철에 이상하게 따뜻해져요. 에니뇨 시기가 되면. 좋네요. 평소보다 좋네요. 온도가 올라가서 고온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거. 여름엔 어떨까요, 그럼? 추워지겠죠. 더워지겠죠. 여름에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겨울철 뿐이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굉장히 큰 연구 분야 중에 하나예요.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 있죠? 다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외우면은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본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여기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한번 이거를 좀 그려보시는 걸 좀 권해드려요. 권해드려요. 그래서 그리다 보면 이게 이해가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면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